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키스트 고려대학교 학연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첫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고, 또한 그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50년 동안 학연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그동안 KU 키스트 스쿨과 같은 전략적 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창출하는 등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양 기관의 유서 깊은 역사와 성공적인 파트너십 및 연구 교류 시스템을 조명하고, 앞으로 양 기관의 100년, 150년, 더 나아가 그 이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진행하는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 기관의 우애를 상징하는 의미로 오늘 행사 사에도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네 분의 부원장님들께서 차례대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KU 키스트 학연협력 50주년 기념식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내빈 및 참석자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기념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재호 고려대학교 19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22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23, 24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KU 키스트 학연협력 50주년 기념행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 못하다가 이 자리에 막 도착을 하니까
그리고 이 민병건 본부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시니까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 50주년이 되는 걸 금혼식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고려대학교와 키스트가 만난 50주년이 되는 남녀로 비교하자면 금혼식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날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키스트의 그 길을 또 저희 학교 교기를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축사에 앞서서 1970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최초의 학연 협력을 이루어내신 최형섭 키스트 초대 소장님과 이종호 고려대 제5대 총장님의 선경 지명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과 어려운 국내 환경 속에서도 키스트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키스트 두 기관이 50년 동안 함께 걸어온 대장정을 조명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 염재호 총장님, 문길주 우리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기빈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기관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키스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수한 미래 인재들을 양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문 및 연구 성과들을 통하여 고려대 모든 또는 주요 전공 분야들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하는 성과를 키스트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연구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내 최초로 고려대학교와 학연 과정을 시작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상호 협력으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는 KU 키스트 스쿨 설립과 학연 교수제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출범하여 고려대 교수가 키스트 연구원이 되고 키스트 연구원분들이 고려대 교수가 되어 학생을 함께 가르치고 IT, NS 및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새로운 학연 협력 전문대학원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최고의 연구 성과들로 이어져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혁신적인 협력 모델로 널리 인정받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10년에 개원한 에너지환경대학원 그린스쿨도 KU 키스트 스쿨의 한 축으로서 에너지 환경 분야 정책과 기술을 겸비한 국내외 융합형 인재 양성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KU 키스트 스쿨과 에너지 환경 대학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될 융합 에너지 공학과가 학부 과정으로 공과대학에 설립되어 학부 교육에서도 양기관의 협력이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융합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의학, 약학, 법학, 심리학 등 모든 학문이 융합의 시너지로 거듭나야 하며 학문 이외의 분야에서도 융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협력을 넘어 새로운 50년, 그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키스트와 고려대학교가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융합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염원하며 이러한 협력은 양기관을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선구적인 해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의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기관의 뜻깊은 만남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동준 원장님과 이현주 본부장님 그리고 두 기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윤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총장님실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저보고 첫 말씀이 아, 키스트 원장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침 일찍 국회에 가서 제가 하고 온 일은 역시 이 고려대하고 키스트가 어떻게 하면 그 홍릉의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념으로 명함 몇 장 들고 무조건 의원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국회 과방위에서 예산이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관문이 있는데 그것도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안동준 그 원장께서 KU키스트 협력 50주년 그 기념 사업을 준비한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잘 멋지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동준 원장님께 심심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사실 이렇게 최근에만 뵈었습니다만 우리 염재호 총장님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아마 저는 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키스트 원장이 되면서 선배 원장님들이 해놓으신 것을 제 때에 지금 하나하나 되고 있는 거거든요. R&D 강수 특구 이건 사실 여기 그 석좌 교수로 계신 문길주 총장님께서 홍릉 포럼을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됐고 또 우리 이병권 원장님께서 그 두 번 임기를 하시면서 이 홍릉 포럼을 다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클러스터링 추진단을 이제 맡으면서 결실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건 제가 하겠지만 열매를 또 따먹는 또 원장은 또 총장은 우리 다음 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그 총장님실을 들어가기 전에 조지훈 선생 그 탄생 100주년 그 박물관을 잠깐 들러봤습니다. 들러보면서 지난주에 그 과학기술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처음 쓰신 그 송곡 치영석 장관의 탄신 100주년을 저희 키스트에서 했었거든요. 이런 걸 쭉 보면서 역사라는 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 50년 전에 그 이종욱 총장님이신가요? 하고 최영섭 장관 두 분이 시작을 한 거지만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와서 대학원을 그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 우리가 50년을 또 돌아본다면 이제는 그 제가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해보면 두 기관의 그런 그 협력이 그냥 두 기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4만 불, 5만 불 가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 그 50년을 쌓는 그 의미로 우리 저 정진택 총장님과 제가 그 같이 손을 맞잡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도 또 이 KU 키스트와의 협력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학연협력의 50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KU 키스트 스쿨의 융합대학원
융합대학원과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동준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뜻깊은 50주년 자리에 이렇게 모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강당을 다 채우지 않고 딱 100명 미만으로 해서 1인당 4제곱미터 또 제가 공학자니만큼 정확하게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역사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리고 융합대학원 수준에서 탐구하다가 이 행사를 또 준비하면서 더 알게 된 일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엮어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어떻게 양기관이 융합을 하려고 해왔는지 그거를 탐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이고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탐험하는 저는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나왔던 레이더즈인데요. 해리스 포드가 이제 주연해서 나왔던 거고 이 이후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계속됐었습니다. 이때 시내 그 극장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가서 너무 감명받아서 퇴장을 안 하고 한 번 더 뒤에서 서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은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는 재료 분야 최고의 탑 저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융합대학원 같은 경우는 역사도 짧고 해서 융합대학원의 존재감 그리고 인식을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차에 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이라는 잡지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계기는 매우 퍼스널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노코리아 2020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 위원장으로서 2018년 말부터 일을 해왔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 심우영 교수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에디터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데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고려대학교라는데 연구자를 내가 잘 모르겠다. 컨택 포인트가 있느냐 했더니 이 신 박사가 당장 저를 소개해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한 1, 2주를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터 레비가 방문하고자 한다. 좀 코디네이션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과 같이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한 20, 30여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방문 일자에 그 30분씩, 20, 30분씩 미팅하는 걸 코디네이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아마 호스트를 했었으면은 이분을 만나고 디스커션하고 아마 공항까지 보조자 들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다행히도 고분자학회에 일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하고 이 일을 융합대학원의 황석원 교수한테 맡겼더니 이 젊은 분이 T를 하면서 그 기념호가 있으니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념호가 저희가 2012년에 이제 탄생했으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오퍼 받으면 2020년일 텐데 8년 안 된답니다. 0으로 떨어져야 된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래서 남석우 전 원장님과 같이 앉아서 역사를 파보자. 뭐 하나 걸리지 않겠냐 하는 심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교무처와 우리 저 키스트의 팀들 다 뒤져서 저희가 탐구한 저희의 탐험의 끝은 이 두 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영섭 초대 과학기술연구소 소장님과 제5대 고려대학교 총장님 이종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려대학교와 키스는 인근이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늘 이렇게 교류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만나서 하신 거는
이런 각서를 남기셨고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고려대학교 사이의 합의서라는 각서입니다. 여기 이제 요 합의서는 고려대학교 교무처에서 찾은 문건이고요. 요 당일날의 사진은 키스트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못 봤지만 저희 스태프들은 수만 장을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게 또 1970년 2월 14일인데요. 그 문결주 원장님, 이때도 발렌타인데이 이런 게 있었나요? 아마도 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한 2주 앞둔 때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아마 놀고 있을 때 이 두 분은 여기에 조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을 좀 해보려면요. 이런 문건을 타이프라이터에 친 거를 하셨는데요. 재밌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야는 이학공학경상학으로 한다. 강의는 대학교에서 하고 그 양측의 합의하에 논문 연구는 연구소에서 한다. 게다가 연구 윤리도 나옵니다. 직접 연구에 참여한 교수가 저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얘기도 나옵니다. 연구소에서 시행된 연구는 연구소 거다. 그래서 진짜 많은 걸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도 우리 박원희 원장님과 저희 또 여기 은퇴하신 제 그 화원과의 도동석 교수님께서 해가지고 89년, 90년 해서 계속 미팅을 하십니다. 아마도 1989년에 카이스트가 키스트로부터 분리되면서 아마 키스트는 그 우수 연구 인력의 확충이 중요한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잘 맞는 리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키스 연구원이 개건 교수로 임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키스 개건 연구원이 되는 절차가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스는 1990년부터 쭉 해서 이 서울의 여러 대학들과 그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수 인력들을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석우 원장님께서 키스트에서 역사를 찾아보자 해서 주신 날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되어 있더니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로 저희가 기념원을 할 수 없어서 더 찾다 보니까 특히 저 교무처의 임금님 차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걸 찾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김은영 원장, 고분자회 회장님, 진정희 교수님도 하셨지만 그리고 김희지 총장님 또 이어서 박홍원 원장님과 김정배 총장님 그리고 최인훈 선생님, 김병호 선생님, 류철수 공대 학장님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요. 특히 할 것은 이제 2008년에 들어서 금동화 원장님과 이기수 총장님께서 이 학연 프로그램을 더욱 좀 그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히 명시하셔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력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영역과 인문사회 영역을 총망라하는 융합적인 대학원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2년 후에 그린스쿨, 지금 현재 에너지환경대학원이 발족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판을 혁신의 이런 학연협력의 혁신의 판을 더 키우셔서 2012년 김병철 전 총장님과 문길주 원장님 그리고 당시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을 하시던 김건 선생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협정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우리 양기관의 융합 분야로 ITNS, 바이오메드, 그리고 그린텍 앤 폴리시라는 분야를 제안을 하십니다. 요거는 요 협약서가 나오기 2년 전에부터 추진됐던 거라서 그린스쿨에서 주로 맡게 됐고요. 요 위에 것들은 이제 융합대학원이 발족하면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KU키스트 스쿨의 설립 목적은 명료합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명품 인재 양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 기관이 전폭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해 여름에 20명의 학연 교수, 키스트에서 10분,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10분,
지원자는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봤더니 저도 몰랐던 자료인데요. 71분에 고명하신 연구자와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셨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4분은 융합대학원에 배치됐고요. 6분은 이제 에너지 환경대학원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중앙을 잘 잡으셨어요. 조금 아까 사진 보시면은 여기 임태훈 부원장님이 너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데 이상혁 박사님의 도움으로 배치가 대칭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협력 그리고 협동 연구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염조 총장님과 이병호 원장님께서 KU 2020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 KU 2020 포럼을 이제 만드신 우리 김용찬 당시 연구개발부장님은 지금 이제 공대 학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이 지난 제가 뭐 이게 다 정사라고 볼 수 없지만 제가 파헤친 이 역사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려대학교와 키스가 협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어떠한 또 니드에서 키스트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 왔고요. 다시 약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다시 고대와 키스트가 맞대고 퀀텀 점프를 한번 하고 그것이 다시 키스트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지녀서 우리 대학과 이 국립출연연구소의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좋은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염 총장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청소년 시절에 학업 성과로 대학이 결정되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학연 프로그램의 육성을 통해서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어느 학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잘 하느냐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이 풍토가 자리 잡게 되는데 저는 우리 학연 과정에 뜻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고려대와 키스트의 선구적 역할을 감히 레거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키스트 스쿨이 발족되면서 어떻게 선배님들이 물려준 이 혁신을 진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은 1910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기술 전문성과 정책 수립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말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기관은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매우 강합니다. 이 특전원 사업, 특화 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KU키스트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융합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개원해서 2013년에 첫 입학생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고 진정일 교수님 그리고 서상희 박사님, 그 다음에 이관영 박사님, 그리고 남성호 박사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다섯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코로나 탓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장님들도 계셔서 우리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잣대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오늘 저희가 생일이니까 그냥 저희에 맞는 지표로만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든 겁니다. 연구처 TV를 보고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 그리고 네이처 시스터 저널의 교신 저자 논문들만 1저자도 다 빼버리고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것이 모두 74편입니다.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전체 통계입니다. 여기서 융합대학원이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환경대학원까지 하면은 40%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거를 뭐 공대생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서도 아 놀랍다. 물론 다른 잣대는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들. 자, 그래서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요. 눈에 유독 보이는 뭐 요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연구처에서 연구소장님이 해주신 게 있습니다. 요걸 좀 확대를 해보면요. 2019년 세계상위 1% 연구자 선정, 위대한 연구의 여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해서 사립대학이지만 7분의 HCR 연구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만히 KU스쿨에 연계된 분을 보면 노준홍 교수님 여기 오늘 발표를 하실 텐데요.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계시지만 에너지환경대학원 학연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광명 권익찬 박사님도 KU스 융합대학원의 또 학연교수이시죠. 그러면 3 나누기 7 하면 역시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KU키스트 스쿨은 이런 연구적 측면에서 40%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부탁합니다. 저 퀴즈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내긴 했는데요. 오른쪽은 BTS고요. 왼쪽은 또 다른 분들입니다. 공통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곱 분.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다? 옷을 입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융합대원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우리 유엔산하 기후변화협약의 의장이신 이회성 석좌 교수님은 작년에 선정된 타임지 영향력 있는 전세계 100인에 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성, 다방면에서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KU키스트 스쿨에서 청출어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나보다 더 좋게 키운다면 글로벌 세상에서도 포효할 수 있는 그런 호랑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모토는 Teachers School 그리고 Entrepreneurs School입니다. 연구만 잘할 것 아니라 우리가 창업도 해서 나중에 테슬라, 구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고 있고요. 에너지환경대학원은 정책까지 포괄하다 보니까 정부부터 국제기구까지 다양합니다. 자,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또 특이한 게 강성진 교수님 비롯해서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역점 사업인데요. 글로벌 에너지 환경정책 선도를 위해서 신흥개도국의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융합대학원에서는 학부 융합전공을 만들어서 전공과 상관없이 교육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는 태양전지의 강자인 한화 큐셀과 계약학과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KU키스트가 고려대 키스트 K스퀘어 기술연구소와 연구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KU키스트 융합대원과 에너지환경대원이 BK21에서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단장님, 임동건 단장님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매우 서툴렀는데 연구기획본부 정신영 그 본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융합에너지공학과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의 양 기관의 협력으로 새롭게 한번 혁신적 교육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류를 위해선 무엇을 해왔나 하는 것인데요. 제가 성과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른 분들이 하실 테니까 키워드만 읽겠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물질, 창조. 한계를 넘는 혁신적인 신소자.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치병 정복의 새 시대를 연다. 신재생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 사회를 만든다. 그러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 발표가 세션 2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념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텐데요. 그 우리 양 기관장님들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신 정진택 총장님께서는 우리는 융합과 혁신으로 상생의 시너지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오늘로 만들어갈 위대한 동행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윤석진 원장님이 화답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합이 딱 맞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보내주신 건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짧게 제가 생각하는 더 넥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요건은 갖춰야 그게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저는 약간 과거에서 찾겠습니다. The Current War라는 에디슨과 테슬라의 직류 교류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설립되게 되는 배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서 불세출의 기술자, 제가 보기엔 기술자인 토마스 에디슨과 과학자인 니콜라이 테슬라입니다. 자기의 이름, 퍼스트 네임도 회사고요. 레스 네임도 회사인 참 특이한 그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에디슨의 굴곡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비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가 탄생하는 원리를 설명해 줄게. 누구나 공헌을 해. 그렇게 발명이 시작하지. 그렇게 논문을 쓰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빵을 부풀게 해.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맛있는 빵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와 힘들게 번 돈으로 그걸 사는 거야. 이거를 다시 리프레이즈 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융합해서 빵을 부풀게 하면 하지. 이제 현재인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융합대학원의 멤버들이고요. 이 자리에 다 계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지 마십시오. 저도 못 찾겠습니다. 융합인들이 만든 새로운 방법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면 사람이 사는 거야.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KU키스 스쿨은 사람을 위한 미래의 개척자로서 토마로 크리에이터라는 우리의 역사적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랫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모두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 저희 KU 키스트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연협력 50주년을 기념하여 학연과정 졸업생 네 분을 대표로 모셔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선배 졸업생이시고요. 국립환경대학교 6대 총장을 역임하신 태범석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 서도 되는가 할 정도로 사실 저는 연구자나 아니면은 또 학교에 있긴 하지만은 교육자로서 진짜 좀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세대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진짜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까 보여주신 바대로 엄청난 업적과 또 우리나라의 그 명품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세계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발전 역시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여러분과 또 안동준 원장님, 또 저 민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김승욱 교수와 같이 학부와 석사과정을 보냈습니다. 1983년도에는 제가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도 있었고 김승욱 교수는 그때 미혼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밤이면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고 저녁 먹자, 술 먹자 그러라고 제가 많은 날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안 사람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하지만 안 사람한테는 연관을 하고 못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덕분에 사실은 많은 사람과 사귀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승욱 교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85년부터 10여 년간은 조은일 박사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사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학위를 받는 과정 중에 실험실 또는 학위 과정의 실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은일 박사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 연구원에는 숙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밤새 연구동을 돌아보고 또 경희대학교 인근의 외곽 초소까지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둘러보는 도중에 뭐 꽁소리도 나고 동물소리도 나고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찰 도중에 경비 인력한테 듣는 그 옛날에 키스트의 발전사와 또 거기에 연구하셨던 여러 박사님들과 연구원들의 연구 열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L3였는지 L4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란색 물질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길래 여기가 저게 뭐냐 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윤창구 박사님 연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옐로우 케이크구나. 제가 그 당시에 그 불소화합물 연구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물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1980년대에 키스트를 나간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기틀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키스트에는 카이스트 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던 시대였으니까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숙직하는 동안에 그 연구자들하고 또 낮에는 또 같이 뭐 운동장에 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두 사람을 지금 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갔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저를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85년부터 95년 동안에 KU 키스트 학연 협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첫 번째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키스트에서 저는 세 사람의 박사를 제 여동생들한테 연을 맺어줬습니다. 한 사람은 화학공학부 전교학실에 있던 김영선 박사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광주과학위원회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장인섭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장을 예, 봉사를 했던 김인환 교수가 제 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그 키스트에 또는 고려대학교에 제대로 그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언제고 달려와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아직도 키스트
예,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광이 기억에 남습니다. 4월 초에는 벚꽃과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그 캠퍼스를 여유롭게 산책을 했고 또 겨울이면 흰 눈이 쌓여있는 또 연못에 있는 금붕어를 구경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제가 조금이나마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검도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은 아마 제가 5단 승단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스트에서의 연구 업적 저는 미미합니다. 또 학교에 간 지 23년이 됐지만 6, 7년만 빼놓고는 모두 학교 행정일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거나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이렇게 업적을 많이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부러움과 함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또 지금의 제가 여기 서게 해주신 은사님들과 선배 후배님들 동료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려대학교도 또 한국과학기술원도 제가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 KU키스트 학연 협력 프로그램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발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범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원일 박사님을 모셔서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탄상 넘겨주시고. 예, 키스트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원일입니다. 사실 이런 기회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자리를 쓰게 될 줄은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코로나로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 행사가 지연됐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의 오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태범석 총장님께서 뭐 제 이름도 언급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행정보다는 비교적 연구 쪽에 좀 이렇게 있을 시간이 많아서 비교적 연구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 북극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썰매를 끌고 있죠. 밑에는 얼음이 있습니다. 빙하가. 그래서 이렇게 그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우리 최근까지도 작년까지 느꼈던 그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뭐 보건이라든지 환경에너지 또 4차 산업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 2로 이제 통일되는 전기자동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그 에어 택시 그다음에 ESS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뜨겁게 배터리하고 퓨얼셀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 근간은 사실은 전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정희 선생님 계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기화학 분야가 이렇게 에너지 저장, 변환, 그다음에 이 전기 분해,
그 다음에 유기합성, 부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제가 걸쳤던 키스트에 38년 정도 있으면서 걸쳤던 거는 이 대부분 이 저 이 분해 쪽으로는 사실 뭐 이 DSA 전극도 있지만 여기 보면 콜드 퓨전이라는 부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에 전 세계를 뜨겁게 했던 그런 핫 토픽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연구 비록 이것이 그 불확실하게 끝났지만은 이때 연구자로서의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노스웨스턴에 포닥할 때는 이제 고체 산업의 연료 전지를 했고요. 지금은 90년 초에 사실 굉장히 운이 좋게 진짜 운이 좋게 리튬 이온 전지 개발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하게 돼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키스트에 처음 가서는 이제 그 발전소의 부식을 연구하는 그런 그 사업에 인몰브돼서 사실 전국에 있는 발전소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보일러를 다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지나간 세로 연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의 시작은 사실은 고대에서 학부 때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학부 3학년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는지요? 이게 나부르된 산탄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 중에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이 탄환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뭐 너무 오랜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날 꿈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꿈을 꿨는데 이상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동그랗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납을 용해를 한 다음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니까 물에다 떨어뜨리니까 동글동글한 이 납탄을 얻어서 이 산탄총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때 석사 대학원 형들이 이제 그 아말감이라는 은 파우더를 만드는 연구를 키스트하고 고대하고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랩에서는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서 형 그거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랬더니 높이가 별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용해로가 있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두 배 이상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그 실버 구형 실버를 얻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쟤는 뭐 좀 연구 좀 하면 잘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대학원 이런 이제 연구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사를 졸업하고 그 석사 장교를 마치고서 이제 키스트에 조인하게 된 게 이제 1984년이고요. 이때 이제 코로전하고 반도체 센서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규슈 대학에 또 한 달 동안 파견을 나가서 배워왔고 88년도에 다시 이제 키스트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줘서 이 고대의 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제가 이제 키스트 고대의 학연 프로그램에 준해서 이제 그 2년이 된 거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키스트하고 카이스트가 분리가 안 됐으면 제가 고대에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일단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본격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 처음 연구자들 틈에 이제 끼게 됐고 그 혜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표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제가 키스트에 있으면서 그 기업체로 기술 이전을 한 항목들이겠습니다. 이 코캄에 이전한 거, 그 다음에 이 용인에 있는 어떤 기업인데 이 리튬 양극 활물질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했었는데 아주 이 손톱보다 얇은 굉장히 얇은 방막 전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고체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해서 기술 트랜스퍼를 했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파생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모두 써야 되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막 코팅이 이거를 개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료는 많지는 않았지만
2001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근 18년 동안 꾸준히 기술료를 받아온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98년 9년에 LG하고 삼성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상용화를 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전지 개발에 뛰어들어서 현재 그런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차세대 전지 연구는 기존에 있는 리튬 전지의 양극, 음극 분리막을 이제 바꾸는 건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이제 그 특히 그 이 카본 음극을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SCI급 논문에 142편을 썼고요. 물론 제가 직접 쓴 거는 뭐 이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특허가 119건. 근데 최근에 이제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스 자매지에 이렇게 제가 교신전자로 이렇게 쓰게 된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공로를 받아서 제가 2012년에 테뉴어를 받았고 현재 우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정교학회 학술상, 그 다음에 이달에 이병헌 원장님께서 주신 이달의 키스틴,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 국가 우수 연구개발 백선, 그 다음에 뭐 자랑스러운 휴무닌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 대외적으로는 정교학회 11대 회장을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역임을 했고요. 금년 지난달에 치러진 한미일 국제정기화학회 공동조직위원장을 했고 내년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에서 기획되고 있는 ISA 2020의 지역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과총 이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업부 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상용화가 안 된 차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실패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윤 원장님께서 실패해도 상주는 키스트가 되겠다고 취임 100주년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 받기까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키스트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또 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이런 얘기가 진실하다는 얘기를 이 두 장의 서류로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난 5월자에 재직을 키스트에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이 지금 현 총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예 정진택 총장님에서 지금 그 개공 교수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그 키스트 K의 협력에 그 의해서 저의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 KU 협력 오늘 50주년 기념 행사지만 영속적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계시는 그 이준성 박사님을 모셔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주눅이 듭니다. 앞에 수많은 연구자의 엄청난 업적 앞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이고요. 저 3세대 졸업생 대표로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를 짧게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발표할 게 많지 않아서요. 저는 애기평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업 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에너지 R&D 분야가 올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기획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평 그린뉴딜 TF의 그린뉴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스쿨을 나와서 그린뉴딜 간사를 맡고 있으니 굉장히 오늘 그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간 제가 그 빨간색 포인팅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대학원을 선택할 때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애기평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테크노크라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대학들을 알아봤는데요. 유명한 대학들 다 알아봤는데 기술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애기평에 근무하면서 제가 정책 부분을 좀 연구하고 싶다, 경영 부분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그린스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고려대 크리스 에너지 환경 정책학 박사를 받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2019년도에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문위원도 하고 현재는 사학기획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선택이 굉장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교에 계신 교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회를 말하고 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저에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세대 졸업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 이해에 대해서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력 쪽에 대한 전공을 했는데요. 신재생이나 그리고 기후변화, 이회성 교수님께서 기후변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들이 기후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국제연구사업 기획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학 시각 및 기법 연구입니다. 정책학과 사회학을 배우면서 경영대학원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요. 이런 과정 내에서 요즘에는 에너지 R&D도 사업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제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업부나 과기부나 기재부의 경영학이나 경제학으로 그리고 사무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행시를 통과한 사람들인데요. 에너지를 경제학적인 용어 그리고 경영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학 연구인데요. 사회과학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사회과학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방법론부터 설명해 주시는 그린스쿨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에서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에게 미쳤던 영향으로서 애기평 그린뉴딜 TF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에서 저에게 가장 큰 지금 이슈는 그린뉴딜을 어떻게 에너지 R&D에 반영할 것인가, 덧붙여 에너지 R&D의 성과를 어떻게 그린뉴딜 성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의 고민인데요. 앞으로 오늘 그 5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교수님들과 그리고 여기 연구자들 그리고 졸업생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졸업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승혁 대표님을 모셔서 소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에 KU키스트 융합대학원 MBIT 융합전공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앞서 선배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모르고 좀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대학원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이랑 소회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 대학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 키워드가 저는 제 대학원 생활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키워드를 대학원생 기술 창업이 라고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포스터가 제가 실제로 입학할 당시에 저희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포스터 안에 문구가 저희 대학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을 나타내는 좋은 문구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Two Hearts, New Brain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처럼 고려대학교와 키스트 두
두 개의 심장이 만나서 하나의 브레인을 형성하는 그것이 저희 대학원을 나타내는 좀 좋은 문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생들 그리고 학연과정 학생들 모두 사실 고려대학교하고 키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인프라와 경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대학원생들보다는 좀 두 배의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은 제 사진인데 제 얼굴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입학할 당시 저희 대학원에서 찍어줬던 입학 기념 앨범입니다. 그래서 아마 졸업 앨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학 기념 앨범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 저희 대학원 초대 원장님이신 진정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입학생들에게 입학 기념 앨범을 찍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소하지만 이렇게 재학생들에게 애교심과 자부심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을 한 후에 제가 대학원 과정 동안에 심혈관 스텐트 쪽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분해성 금속 스텐트를 생분해가 가능한 고분자 스텐트로 만들어주는 생분해성 고분자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아마 이제 이쯤 얘기하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키워드로 대학원생 기술 창업을 잡았기 때문에 심혈관 스텐트로 기술 창업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전 창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원래부터 바이오벤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전문성을 쌓아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2016년도에 이제 저희 대학원 내 첫 창업 동아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만 해도 사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창업에 대해서 좀 장려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할 당시에도 여러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 교수님들은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보니 그리고 또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김수현 교수님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 원장님이신 당시에 부원장님이셨던 안동준 원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지어 저희 창업 공간이 없었다 보니까 본인 사무실에 와서 창업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적극 지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창업 동아리를 무사히 설립할 수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경영학 세미나라든지 다양한 창업 활동을 통해서 이공계 대학원생들한테 창업 관련 뭐 인식을 키우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후에 창업 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첫 번째 기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심혈관 스텐트로 기술 창업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 첫 번째 기술 창업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용 진동점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핸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 장착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의 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물리적 요철식 점자를 진동 자극으로 바꿔주는 진동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건 또 전혀 다른 분야로 이제 만 0세부터 2세까지 이제 아기들이 먹는 모유, 분유, 이유식을 기반으로 오늘 아기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영양관리 큐레이션을 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원 과정 동안 겪었던 일들을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각각의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다소 관련이 없거나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MBIT 융합 전공으로 NTBT, IT 다양한 학문과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키스트에서 제가 스텐트 의료기기를 연구를 하면서 기술 개발 역량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가 시각장애인용 진동점자 기술과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데 분명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뭐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융합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좀 융합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융합의 뭐 사전적 의미로는 둘 이상의 요소를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 그게 융합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융합의 본질을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끼리 섞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까지도 우리가 섞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로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갖게 해준 고려대학교와 키스트 그리고 오늘 총장님과 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 졸업생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